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거대한 진해를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짜잔,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패드 베자센이라고 합니다. 자, 제 손을 보시면은 얼마큼 큰지 예측이 가십니까? 오늘 이 친구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피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장갑이 필요해요. 자, 우선은 장갑을 껴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위험해요. 진해들이 독성이 엄청나게 세서요. 만약에 물렸다가는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와, 진짜 나오려고 해요. 와, 너무 팔팔해. 잠깐만요. 자, 우선 슈퍼미럼을 귀뚜라미를 먼저 줘볼게요. 자, 이 귀뚜라미를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진짜 나오는 줄 알고. 와, 지금 먹이를 넣어놨는데 얘가 흥분을 해서 먹이 인식을 안 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와, 무서워서 밥을 못 주겠어. 자,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린 케이스 사육통입니다. 클린 케이스 특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진해를 기를 때는 바닥이 웬만하면 습한 게 좋아가지고요. 바닥을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코코피트 있죠? 우리 코코피트와 바크를 이용해서 바닥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물그릇, 그리고 간단하게 진해가 숨을 수 있는 이런 참나무 숲이 또는 세라믹으로 된 은신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참나무 숲이로 우리 진해 은신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 없이 바로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코코피트를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쓰는 바크, 거친 바크를 넣어줍니다. 바크를 넣어주는 이유는요, 우선 바크가 있으면 몸을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바로 참나무 숲피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물그릇을 넣어주면 띵! 뭐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꾸며줬습니다. 이 사육장 안에 물을 가득 넣어주고 나서 진해를 투입하고 사육을 하면 됩니다. 뭐 진해가 웬만하면은 여기 은신처에 숨어 있을 건데요. 이 은신처를 들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큰 핀셋, 이렇게 큰 핀셋을 이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국산 왕진해 있죠? 왕진해랑 진짜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혼자 무서워서 그래요. 자, 우선은 얘를 집을 이렇게 잠깐 핀셋으로 잡았어요. 잠깐만. 옮겼어요. 자, 지금 우리 베자센을 넣었고요. 지금 손바닥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친구한테 지금 한 방 물리면은 진짜 저 세상 갑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왕진해를 베자센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사육 세팅을 했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좁은데 기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진해나 절지류 있죠, 타란툴라, 정갈, 진해 이런 세 종류 절지류들은요, 다리가 많은 우리 절지류들은 사육장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작은 통에다가 은신처를 넣어줘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돼! 파고 들어가면 안되는데? 자, 우리 귀뚜라미를 넣어볼게요. 자, 귀뚜라미를 넣었습니다. 귀뚜라미를 많이 넣을 겁니다. 먹으라고. 자, 귀뚜라미를 지금 4마리째 넣고 있어요. 자, 우선 있는 거 많이 넣을게요. 워낙 커서 귀뚜라미도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우와, 먹는다. 우와, 먹는다. 오, 와, 귀뚜라미 두 마리를 안고 먹어요. 와, 멋있다.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네요. 자,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가져와서 한번 자로 재볼게요.
와, 여기 손바닥만 해요 진짜. 지금 계속 우아를 지금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15cm인데요 자, 대충 한번 재보면은 와, 진짜 한 15cm 되네. 지금 얼핏 지금 약간 꾸부정이 있긴 하지만 한 15cm에서 쫙 피면은 제 생각에 한 17에서 18cm 정도 진짜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잠깐만, 이 몰래 찍어야겠다. 야, 잠깐만. 우와, 좋아. 색깔 보세요. 지금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데 쓰담쓰담 했다가는 내 손이 아작날 것 같아서. 여러분 화면으로 봤을 때도 사이즈가 커 보이나요? 오, 작아 보이는데. 화면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봐야 돼요 진짜. 자, 우선은 밥을 먹으니까요 이것 좀 감상 좀 하다가 우리 슈퍼미럼도 한 마리 넣어봐야겠다. 자, 우리 슈퍼미럼도 은근히 세거든요. 누면 깜짝 놀라겠지? 자, 안 먹네. 자, 슈퍼미럼은 나중에 먹을라나 보다. 지금 먹고 있어서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와, 옆에 있다가 슈퍼미럼도 사냥했어요. 와, 귀뚜라미 순삭하고요. 순삭한 다음에 와, 슈퍼미럼을 완전 그냥 감싸 안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와, 슈퍼미럼 지금 보이시죠? 와, 근데 슈퍼미럼도 굉장히 힘이 좋은데 아예 꽉 붙들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와, 내 손 진짜 못 만지겠다. 한번 용기를 내서. 와, 무서워. 안 돼. 와, 이거 보시면은 여기 독립까지 있어요. 와, 진짜 후덜덜하네요. 근데 계속 신기하게도 매력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되네요. 와,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먹히고 있어요. 안 되겠다. 자, 우선은 제가 사육 정보를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자세는요 말 그대로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패드이기 때문에 나라에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베트남 하면은 굉장히 습하죠. 열대우림이라 습하고 따뜻한 기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온도는 28도에서 30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면 최소 22도에서 24도까지는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먹이 같은 경우에는 뚜라미랑 슈퍼미럼, 일반 미럼도 다 좋고요. 사이즈가 작을 때는 미럼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가끔 냉동 핑키도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도마뱀이나 파충류, 다른 시체들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소고기도 주시는 분도 봤습니다. 해서 피딩은 하루에 한 번씩 시키시면 되고요.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질병 같은 게 다리가 워낙 많아서 다리에 곰팡이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진균이라고 하는데요. 그 진균만 없으면 사육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먹방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안 움직이네요. 자,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을 댓글로 받도록 하고요. 이런 진해도 실제로 있고요. 이거 말고도 자이언트가 들어가는 진해들은 거의 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육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리시면은 진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장갑을 꼭 필수로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